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M2I를 리뷰해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4월 9일 오후 1시 33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34789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M2I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의 판단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2I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인 스마트 HMI, 스마트 스카다, 원격 아니,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네. M2I는 기존의 공장 자동화에서 ICT와 제조업 기술이 융합되어 유연한 생산 체계를 구현할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로 발전하는 추세에 알맞게 기존의 HMI와 스카다의 기본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에서 요구되는 기기 간의 연결성, 뭐, 유연한 기능성, 안정성, 보안성을 갖춘 차별화된 스마트 HMI 제품, 스마트 스카다 제품과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 HMI 부문은 자동화 공장에서의 HMI는 현장 자동화 제어 기기로 주요 사용되는 PLC,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를 포함한 다양한 제어 기기와의 통신을 통해서 생산 현장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사용자 조작을 통해 현장 기기에 대한 제어를 수행합니다. 네. 스마트 스카다 부문은 이제 원격 감시 제어와 데이터 수집 시스템으로 주로 이제 발전 시설과 석유화학 플랜트, 제철 공장 시설, 수처리 시설 등의 산업 현장을 중앙에서 감시 제어하고 현장의 공정 처리에서 발생되는 로그 데이터를 수집, 분석, 처리함으로써 설비와 프로세스의 합리적인 운용,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스템입니다. M2I의 스마트 스카다는 스마트 팩토리의 필수 구성 요소인 데이터베이스, IoT 시스템, 클라우드 등과 연동에 필요한 다양한 네트워크 프로토콜과의 연결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과 현장의 단말 제어기기에서부터 상위의 클라우드, MES, ERP 등의 레거시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빅데이터의 수집, 가공, 분석, 전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부분은요, 상위 시스템과 현장의 단말 제어 기기를 연동하는 게이트웨이 시스템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1999년부터 각 산업의 표준으로 사용되는 산업용 네트워크와 다양한 종류의 자동화 장비와 인풋 아웃풋 장치들의 통신 드라이버로 개발했고요. 이런 개발 경험과 노하우는 라이브러리 형태로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왔습니다. 스마트 HMI 전문 업체죠. M2I는. 예.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인 스마트 HMI, 스마트 스카다, 뭐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특히 주 사업인 스마트 HMI 부분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스마트 팩토리에 최적화된 스마트 HMI 제품을 제공하고 있고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신규 사업으로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많은 디지털 입출력 데이터와 아날로그 데이터 수집 및 제어를 위한 리모트 인풋과 아웃풋을 개발 중입니다. 자, 그럼 M2I 한번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은 1678억, 발행 주식수는 1679만 주, 유동 주식수는 690만 주 정도로 확인되고 있고요. 또 이제 밑으로 쭉 이제 내려 보시면, 매출액 부분이 이런 식으로 큰 폭으로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도 이제 큰 폭으로 성장을 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경쟁 우위 확보, 그리고 이제 영업활동 강화를 통한 매출 확대, 그리고 매출 성장과 지속적인 비용 절감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채 비율은 11%대고요. 유보율은 6,989% 정도. 네, 굉장히 사업체가 안정적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32%로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회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스마트 팩토리가 지금 발흥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눈여겨 지켜봐도 좋을 것 같은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보시면, 이렇게.
요걸 보시면 데이트레이더들이 난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캔들을 그려주면서 요렇게 이제 됐어요. 예. 캔들 이제 좀 이제 난입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렇게 이제 캔들이 그려지면.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상향은 계속 그리면서 이제 주가를 이제 관리를 해온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로 빵 뛰어 올린 다음에 봉상봉이 그려졌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하락을 하다가 횡보를 그리려고 하는 모습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도 이제 봉상봉 국면이라고는 해도 지금도 충분히 이제 고점 부근 때에서의 어떤 횡보 구간이다라고 이제 평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지금 구간이 이렇게 요 유의미한 중간 장대 양봉의 유의미한 평균 단가인 요 중간선과 요 밑 사이에서 이렇게 쭉 그려주다가 이제 위로 탁 올라가는 이제 위로 탁 올라가는 이제 그런 그림으로 연출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M2I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종목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네이버에 AP 투자 연구소를 이제 검색을 하시면 이제 맨 위에 이제 상단 링크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검색을 하시면 요런 식으로 이제 2021 무료 추천 종목 라이브 버튼 깜빡깜빡 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이제 클릭을 하시면 저희 소장님께서 2021년 장이 있는 날은 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리딩해 주셨던 그런 기록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자, 오늘은 이제 4월 5일이니까 4월 5일 월요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7시 38분부터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셨고, 뭐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봐야 될 어떤 이제 주의사항 같은 것도 소개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일 원래 이제 미국 증시 같은 이제 그런 이제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는 보조 지표들도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제 금요일은 이제 미국 증시가 휴장이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네. 자, 그리고 9시에 이제 보시면 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라는 말씀과 함께 뭐 한일화학 현재가 18,300원 기준 매수라고 한 다음에 1차 목표가 18,850원, 손절가 17,300원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리딩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1차 목표가 돌파 뭐 추가 상승 중입니다. 뭐 이렇게 한일화학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뭐 한국 테크놀로지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한 종목 보유 중입니다라고 되어 있고, 보유 중인 종목은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잘 지켜주세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밀하게 리딩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AP 투자 연구소의 어떤 이제 증권 정보 캠페인 뭐 이런 거뭐 이런 이제 VIP 이벤트 이런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사이트 방문해 주셔서 확인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